제가 이제 애가 둘이다 보니까 육아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 하려고 뭐 인턴, 레지던트 이제 강제 설립도 많고 이제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식습관도 좀 불규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차움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에서 네. 한번 검진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끌렸던 거는 네. 1인실에서 진행한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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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움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잘 알고 네. 있지만 비싼 프리미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세세한 뭐 항목들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 항목도 굉장히 이제 빠짐없이 내실 있게 잘 네. 들어가 있고 맞아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네. 혹시 요 항목은 좀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난 이거는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나라에서도 검진 항목에 포함이 돼 있죠. 자궁 경부암 검사. 아 그런가요? 네. 20세 이상에서는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성 경험이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꼭 2년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하는 게 저는 산부인과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 이제 나이가 들수록 폐경이 된 이후에는 골다공증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 이런 것들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어떤 검사를 꼭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갑상선이죠. 갑상선 암이 굉장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럼 갑상선 암 확인해 보려면 어떤 검사? 네, 갑상선 암을 선별하기 네. 위해서 가장 좋은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되겠고요. 이제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을 이제 쭉 영상 검사를 보게 되는 건데 저도 전공일 때 저희 병원에 초음파 기계가 있으니까 네. 한번 제 목에 이렇게 직접 갖다 대서 한번 봐봤어요. 셀프로? 뭐가 있는지. 네네네. 네, 있어요? 저는 없었어요. 아, 네. 저는 없었는데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어요. 제가 해드렸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아내 건강은 이제 내팽개치고 자기 몸만 요번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성 정밀, 여성 정밀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도 뭔가 임의로 했다기보다는 설계해주시는 전담 간호사 선생님의 맞아요. 전화가 오죠. 맞아요. 네, 저희가 예약을 하게 되면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이제 추천도 해주시고 맞는 거. 네, 사실 내시경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내시경 한번 우리 아내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냥 큰맘 먹고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내장내시경 꼭 해야 되냐? 네네. 위내시경도 그렇지만 대장내시경은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맞아요. 해서 자문을 한번 이때부터 네. 한다고 들었는데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네. 하는 게 좋다. 잘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했대요 본인도. 아. 여러 가지 검사들을 앞두고 있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긴 네. 있어요. 사실 안 해봐가지고 네. 그 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해서 아 그리고 또 요 앞에 뭐가 왔어요. 그림을 통이 네. 하나 왔더라고요. 선물 소포로.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안에 아마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뭐 이렇게 문진표나 이런 네, 것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작성하는 거나 네. 전날에 그런 약들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검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 전부터 이제 뭐 딱딱한 거나 껍질 들어간 몇 네. 가지 이제 제한된 시기를 했었고 네. 오늘부터는 정말 흰 쌀밥, 네, 쌀죽으로만 먹었습니다. 네. 점심까지 그렇게 먹었고요. 네. 저녁부터는 이제 금식을 하라고 네, 해서 금식하도록 되어 네. 있어서 저녁은 먹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식을 잘 마친 상태입니다. 네, 장 정결제를 복용을 해볼 건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네 여기 이제 통이 들어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한포 두포가 들어있어요. 네, 상자 안에 딱 이렇게 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들어있어서 이제 8시쯤에 여기에다가 500ml 물을 넣고 이제 이 판포를 다 넣고 섞어서 이제 드시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 또 5시 정도에 한 번 더 이렇게 섞으면 돼요. 오. 나머지 이 약을 한 번 500ml 드시고 그 뒤에 물 1L 그다음에 또 500ml 드시고 물 1L 네. 최소한 총 3리터는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약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은지 한번 저희가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일단 아무 향이 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들이키는 게 아니고요. 절반 먹고 15분 있다 절반 먹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250ml, 250ml. 이렇게 힘들어서 선에 넘치지 않게 여러분들은 조금 마시시고 나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뭐 넘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막 지금 좀 먹을까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밑에다 가라앉아서 별 맛은 안 나실 것 같아요. 어? 맛있어요? 귤 맛인데? 아 그래요? 먹어봅시다. 귤 맛이라고 합니다. 약간 오렌지 주스 맛인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러브샷? 아 뭘 러브샷이야. 코를 막으니까 냄새는 안 나는데 속이 안 좋아. 다 먹었고요. 다 드셨죠? 물 좀 드세요. 아 이게 진짜 밑에 많이 가라앉아서 아우 밑에 거 너무 잘 흔들어서 드세요. 잘 흔들어서 잘 흔들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꼴룩했어 지금. 지금 먹은 지 한 시간 좀 먹었는데요. 네, 한 시간 정도 됐죠. 약간 신호가 오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먼저? 전 좀 더 참아볼게요. 하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고요. 두 번째 약 그 대장내시경 그 장 전결제 네, 먹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먹어야 돼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오전 검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서울로 바로 네,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금 차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 좀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해가 아직 안 떴어요. 너무 춥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대장내시경 할 때 자차를 몰고 이제 당일날 가는 거는 권장되지 않죠. 네,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촬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고 올 때는 이제 저희 지인분 네 지인 찬스를 좀 쓰기로 했어요. 네, 운전을 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같이 오기로 했으니까요. 네. 절대 자차를 이용 수면 내시경을 하실 때는 자차를 이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음이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발레를 일시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쁜 호박 같은 게 있네. 작품도 있고 정원이 되게 깔끔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좋으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진 받으러 오셨죠? 네. 신태현님 인권 안내 되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면 검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정학과 의사 함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받으시는 검사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대박. 좋은데? 어디로 가면 돼요? 이번 신태현이 입원하이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입원에 있는 7번 아이브. 아, 저희가 같이 네, 가는 건 아닌가요? 네, 저 각자 1인 1실 개인 하이브 이용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갔다 와. 안녕, 화이팅. 마시고 내쉬고 CT 검사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시경 그 전문의 교수님 예진도 마쳤고 이제 위아래로 내시경 하면 되는데 뭐 사실 별 생각 없습니다. 떨리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막상 여기 앉으니까 진짜 떨리고 안 떨리다가 지금 앉으니까 너무 떨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시경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건강 검진 센터에서 이제 검진 죽을 다 먹는 것을 마무리로 이제 검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종합 검진 처음이지만 이제 추가로 했었던 여러 가지 CT나 내시경 검사 걱정했던 것만큼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큰맘 먹고 준비를 했었는데 와보면 역시 차은만의 그 프리미엄 서비스 하이브룸이라는 곳에서 프라이빗하게 여러 가지 검사 기구들이 저한테 와서 혈액 검사나 초음파, 뭐 소변 검사나 이런 것들이 따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상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전 정말 이번에 잘했다. 어제 이제 막 내시경 한다고 약 먹고 한 건 정말 힘든 기억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룸 1대1 그 간호생님 에스코트 이게 진짜 저를 약간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나게 VIP 좋아하시잖아요. 대접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 너무 친절하시고 그 동선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겹친 시간이 최소화되는 거 이런 거가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감염 위험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안심을 싹 할 수 있게 돼서 맞아요. 너무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